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진 투자증권 김영재 이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영재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현재 주가 흐름은 저조하지만 다가오는 3월에는 분위기 반전 예상되는 엔터 업종에도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최근 시장 상황 및 전망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드리자면 2월 발표된 1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소매 판매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등에서 5월 첫 금리 인하가 어려워질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예상외로 글로벌 증시 강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미국 다우존스는 2월에만 2.4% 상승, S&P 500은 5% 상승, 나스닥은 5.8% 상승했고 일본 니케이는 5.4%, 중국 상해는 7% 상승해 1월과는 다르게 글로벌 증시가 고른 상승률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코스피가 이번 주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을 정도로 증시 상승에 동참하고 있고 코스닥도 2월 8.9% 상승해 주요국 지수 중 상승률 상위권에 랭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내 증시의 반등폭 확대는 세계 증시에서 상대적 저평가 매력과 함께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으로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순매수 나서고 있기 때문인데 외국인은 2월에만 코스피 6조 8천억 원, 코스닥 2,500억 원을 누적 순매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정부의 상장사 저평가 해소 대책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되는데 발표 이후 장기적 관점에서는 지수에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재료 노출에 따른 때론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면서 전략을 수정하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좋은 흐름이 증시에 나타나고 있지만 밸류업 프로그램 수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은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엔터 업종이 있습니다. 엔터 업종 내 주요 4개 종목의 평균 주가 수익률은 올해 전체로는 15% 하락했고 2월만 놓고 보더라도 전체 시장 대비 저조한 3% 수익률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엔터 업종의 주가 보진은 지난해 3분기부터 시작되었는데 예상보다 저조한 앨범 초동 판매 결과가 지속되면서 성장 피크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났고 실적도 예상보다 부진해 주가 반등이 쉽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가오는 3월부터는 반등을 노릴 수 있는 분위기 반전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3월에는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주들의 주가가 숨고르기가 나타날 수 있는 수 있고 또한 상승이 가팔랐던 IT 종목들도 조정 국면 진입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엔터주들의 신인 대비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3월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다면 2분기 주가는 상대적 강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단순히 낙폭이 가대한 종목보다는 현재 실적 성장세가 크게 나오고 있고 앨범 판매와 관련한 우려감이 없는 종목으로 선별해 관심을 갖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월에 분위기 반전이 예상되는 엔터 업종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은 엔터 시총 1위 하이브입니다. 최근 하이브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진행 중인데요. 2월 19일 새로운 앨범을 발표한 르세라핌 신곡 이지가 미국과 일본에서 흥행을 성공할 수 있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다음 주 26일 발표 예정인 지난해 4분기 실적에서도 최대 앨범 판매량에 근거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차별화된 실적 모멘텀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반적인 엔터주의 하락 원인이 앨범 판매 감소라는 점에서 하이브의 앨범 판매 감소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느 특정 그룹에 편중되지 않은 팬덤 보유와 함께 현재 팬덤 확장 진행 중인 그룹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6월 중순 BTS 맏형인 진의 군 제대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멤버들의 제대를 하는 관계로 하반기에는 BTS 멤버 복귀와 관련한 기대감이 주가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이브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지난 4분기 실적이 좋았던 점 그리고 아티스트들의 신곡 발표 그리고 BTS의 이제 복귀와 관련된 모멘텀까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